2024 한국 체코 친선 족구 한마당이 펼쳐지는 광화문 광장 특설 경기장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세종대왕 동상 바로 앞에 특설 코트가 차려져 있습니다. 혹시 TV 앞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와서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체코에서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해서 오늘 또 친선전을 갖는 체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어우, 지금 한복을 다 입고 나왔어요. 네, 종로 한복 축제와 함께하는 족구 한마당이기 때문에요. 네. 대한민국의 한복도 알리고 족구도 알리는 정말 좋은 이벤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화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족구와 또 체코의 친선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나왔고요. 선수들 굉장히 좀 본인들은 좀 어색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오늘 이 친선전 흥행을 위해서 체코 선수들 그리고 한국 선수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과 체코는 많은 또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대한민국 족구 국가대표들을 유럽, 특히 체코로 파견하여서 족구를 알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어린 선수들, 어린 체코 선수들이 족구에 관심을 가지고 족구 경기에서 족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한복을 착용했다가 이제 다시 경기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도 2014년과 16년 국가대표 하시면서 체코 또 원정 경기도 많이 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또 체코 선수들을 또 한국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체코 현지에서 마주하면 굉장히 포스 있고 눈 마주치는 것도 사실 조금 무서울 정도로 정말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엽기도 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감독 스필라 감독을 비롯해서 6명의 선수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선수들도 걱정을 분명히 했을 텐데요. 오늘 너무나 맑게 개인 이 서울 하늘 아래에서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세 경기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첫 경기로는 이제 종로구를 대표하는 종로구 대표팀과 그리고 체코 선수들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역시 종로구 대표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종로구 대표팀 현재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이곳 종로를 대표해서 나온 순수 동호인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순수 동호인들이다 보니 현재 여러 대 카메라와 관중들의 시선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잠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다리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다소 실수가 나오더라도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응원의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수돈, 김석균, 서준, 최문규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홍성동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 종로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순수 동호인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 북부의 이 저변, 이 동호인의 풀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동호인이라고 해서 정말 실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단 이런 환경에서 많이 뛰어보지 않았을 뿐 굉장히 맞아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체코 대표팀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차딤, 토마스 레피, 조지 칼로스, 마라 보시색, 지덴다 칼로스, 쿠마 차딤 이렇게 6명의 선수가 왔고요. 감독은 스필라 감독이 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선수들인데요. 네. 시차 적응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밝은 모습으로 임해주고 있어서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오전 경기니까요. 선수들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또 조금 빠르게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좀 특설 경기장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바로 앞에 또 위치가 되어 있고 선수들도 글쎄요. 일단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선수들은 또 선수들의 특유의 적응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1세트 중반만 가도 모두 적응은 마칠 것 같은데요. 네. 구장에 대한 적응보다는 여러 사람의 시선에 대한 적응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토마스 차딤 선수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우수비를 보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워낙에 지금 오늘 토요일 오전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들이 나오시기 딱 좋은 시간과 장소인데
많은 분들이 또 네,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지나다니는 한국에 관광하러 온 외국인 분들도 많이 구경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맞아요. 네. 관광객들도 오고 또 예, 특성 경기장 옆으로는 예,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버스 안에서도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 예, 오늘 한국 체코 친선 족구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아, 서울 한복판에 광화문 광장에 이런 코트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또 획기적인 예, 기획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은데요. 지금 저희는 세종대왕님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저희가 자세를 예, 예, 잘 갖추고 예, 경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태우 위원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만 예, 오늘은 이제 종로 한복축제와 또 함께하는 족구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그리고 족구 그리고 한복축제 우리의 얼이 서로 인, 예, 아주 완전히 모여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종로구와 체코의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안쪽 서브로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첫 득점 성공합니다. 네, 서준 선수 서준. 넘어 발등차기로 공을 밀어내면서 첫 번째 득점 가져갑니다. 네. 자, 긴장이 될 법도 한데 네, 첫 공격 서준 선수가 마무리를 해줍니다. 1대 0입니다. 자, 이어진 서브. 안정적인 서브를 선택했던 종로 대표팀입니다. 네. 자, 그대로 밀었습니다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을 넘기지 못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네.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2대 0으로 앞서가는 자, 종로구를 대표하는 비룡 족구단입니다. 좋은 리시브와 세터 나왔거든요. 네. 자, 이번엔 한번 틀어봤는데요. 네, 경기 초반 체코 선수들의 몸이 무거워 보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는 있지만 네. 아직 몸이 덜 풀린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지 칼로스 선수의 공이었는데 많이 벗어났습니다. 3대 0으로 앞서가는 종로 비룡 족구단. 자, 이번엔 연타로 강하게 마무리시킵니다. 네. 아, 좋아요. 서준 다이렉트 A킥 멋진 공격 보여줍니다. 네. 자, 확실히 공격의 예, 완성도 현재까지는 종로구 대표팀이 앞서갑니다. 네, 긴장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네. 멋진 스윙 보여줬습니다. 토마스 차디메 수비였고요. 자, 이번엔 A코스 수비가 되나요? 네, 좋은 공격,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네. 자, 다시 머리로 자, 올려주는 마라보시색 셀키 연타. 네, 계속해서 네. 연타를 시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체코 대표팀입니다. 네, 자, 4대 1이 됐습니다. 무리한 공격보다는 일단 초반에 예, 공격의 흐름을 좀 잡아가는 체코가 되겠습니다. 경기 초반 가벼운 공격들로 타점을 잡아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토마스 레피의 서브. 자, 최문규가 토스 올려주고요. 자, 수비 됩니다. 멋진 넘어차기입니다. 자, 안전하게 수비해주고요. 자, 이번엔 역회전을 걸어서 떨어뜨립니다. 성공합니다. 네, 서준 발랄 페인트로 득점합니다. 네. 앞선 넘어차기 공격들, 또 A킥 찍어차는 공격들, 비거리 큰 공격들을 보여주다가 발 랄로 역회전을 주는 발랄 페인트로 득점합니다. 서준의 득점. 자, 5대 1이 됐습니다. A코스. 자, 수비 따라가나요? 자, 그대로 넘어왔나요? 아하. 네, 체코 왼발 A킥을 네. 서준 선수가 받았지만 안테나 외측 통과로 아웃 판정이 나오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다소 길었던 리시브. 아, 여기서 네, 리시브가 조금 길었거든요. 네. 긴 리시브를 넘어가지 않게 토스하다 보니 공이 뒤로 빠졌고 처리하지 못했던 종로구 대표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5대 3으로 체코가 두 점 차로 따라왔습니다. 네, 종로 지금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서준의 발등차기 이제 슬슬 잡히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엔 왼쪽인데요. 벗어납니다. 네, 체코의 안쪽 비껴차기 공격이 아쉽게 나가면서 실점하고 맙니다. 조지 칼로스 선수가 약간 실책이 좀 나오는 경기 초반입니다. 경기 초반 몸이 조금 무거워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올려주고요. 자, 머리로 커버합니다. 뒤로 빼준 공. 서준, 여기서 네트 넘기지 못합니다. 네, 넘어차기를 시도했는데 네트에 걸렸거든요. 사실 넘어차기를 차기에는 공이 낮지 않나 싶은데 네. 긴장한 모습이 이런 장면에서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트 중간에 맞으면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강한 안쪽 서브. 자, 이번엔 연타로 넘기고 다시 수비 자세를 취하는 선택입니다. 6대 4. 네, 지금 양 팀 모두 세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칼로우 선수도 발을 갖다주지 못했고요. A코스로 크게 바운드 득점. 네, 세팅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지 굉장히 날카로운 세팅에 이은 A킥 찍어차는 공격 보여줍니다. 네. 네트 위로 흘려주는 공 서준이 빠르게 낚아채면서 깊은 각과 비거리를 냈습니다. 아, 지금은 가볍게 툭 밀었는 조지 칼로스. 네, 앞선 장면에서 아웃이 되긴 했지만 안쪽 비껴차기를 시도해서 종로구 대표팀의 좌측 라인을 묶어놨었거든요. 네. 같은 자세에서 연타를 통해 득점합니다. 자, 7대 5 여전히 득점 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려주고요. 준의 넘어차기 네. 계속해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입니다. 자, 일단 넘기는 체코. 아, 하지만 네. 방향을 너무 좀 틀었어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번 토스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서준 조금은 더 차분한 스윙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토스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조금 더 기다렸다 스윙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면서 네. 공의 윗부분으로 다리를 얹어놓지 못했거든요. 조금은 차분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7대 6 한 점 차. 자, 체코가 따라왔습니다. 자, 역회전을 넣으면서 자, 일단 그대로 넘기는 종무 대표팀.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조지 칼로스. 칼로스가 첫 터치. 토스 받고 조지 칼로스. 안쪽 꺾어차기 다시 수비에 성공하는 종로입니다. 네. 지금 세팅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종로 수비 집중력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발 바닥으로 밀어넣습니다만 수비 좋습니다. 직상 토스에 이은 안쪽 차기도 수비에 걸리고 맙니다. 네. 아, 랠리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네. 같은 코스였는데 서준 연속된 범실입니다. 이번에도 도약이 너무 빨랐고 네. 공을 너무 멀리 둔 채로 넘어차기를 시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좁은 공간 넣어서 축을 더 넣어서 도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도 리시브부터 흔들리고 있는 종로입니다. 7대 7 동점 상황. 자, 역전의 기회인데요. 칼로스 네트 맞고 다행히 살짝 꺾입니다. 득점 성공, 역전 성공합니다. 네, 살짝 꺾어차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네트에 맞고 들어가면 정중히 인사를 하는 한국의 문화를 그렇습니다. 배웠던 장면도 참 보기 좋네요. 네. 자, 세 명의 선수가 한번 시야를 가려주면서 서브를 넣어봤는데요. 오! 네. 넘기지 못합니다. 굉장한 효과를 냈던 오! 서브인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전술입니다. 확실히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세 명의 선수가 이제 허리를 숙여주면서 이제 종로 선수들의 시야를 좀 방해하면서 서브의 코스를 예측 못하게 하는 전술인데요. 성공이 됐습니다. 네트를 넘어오기 직전까지도 공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체코 선수들 신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브 리시브의 빠른 적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작전 타임이 요정이 됐고요. 예, 9대 7 체코가 역전을 성공한 채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 홍성동 감독인데요.
네, 지금 리시브와 토스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걸 지적하고 다 잡아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와, 워낙에 예,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이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사실 코트도 어쩌면 특성 경기장이기 때문에 적응도 빨라야 하고 야외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바람도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바람도 불고 빌딩 사이로 이제 햇빛이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외부 환경들에도 빠른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예, 체코팀 쪽에는 지금 그늘이 약간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로 대표인 비룡족 구단 예, 화면 위쪽 12시 방향의 코트에는 지금 해가 좀 예,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야를 방해하는 서브 선택합니다. 아, 하지만 걸렸네요. 자, 서브 실패하는 토마스 차딤. 네, 타임 이후에 한 점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꺾고 있는 종로거든요. 네. 후가 차딤 선수가 지금 벤치로 나갔고요. 토마스 차딤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리시브 보여줍니다. 네. 네. 좀 높네요. 에이코스. 높은 타점 A킥 찍어봤지만 네. 발이 네트를 넘었다는 아하. 5번의 판정이 나오고 맙니다. 5번의 판정으로 자, 이렇게 되면 비룡족 구단이 한 점을 더 앞서갑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비룡족 구단. 타임 이후 좋은 흐름을 다시 찾아오고 있는 종로 대표팀입니다. 네. 강한 안쪽 이제 수비가 조금씩 컨디션을 그렇죠.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머리로 맞는 체코. 아, 넘어차기 좋은 수비 보여줬지만 여기서 밀어넣기 실패합니다. 아쉬운 실수로 이어지면서 범실하고 맙니다. 네. 서준 지금의 넘어차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처럼 공과 어느 정도 공간을 좁혀놓고 도약하는 걸 계속해서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대 9가 됐고요. 아쉬운 서브 범실로 다시 리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종로 범실을 줄여가는 선택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리시브 짧게 흔들렸거든요. 가볍게 엉타. 아 네. 여기서 아 엉켰습니다. 다소 멀리 세팅된 공 서준의 발랄 페인트로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 따라가려 했었던 에, 마라 보시색 선수였는데요. 아무래도 역회전이 먹고 바운드가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받아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안전하게 떨어지고 주고요. 좋은 토스에 네. 아, 여기서 에이코스 방향 예측했는데요. 네, 잘 들어온 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걸리네요. 이번에는 힘있게 찍어내는 게 아닌 상체를 숨겨두고 다리의 스윙만으로 꺾어차는 선택을 했었는데요. 네.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자, 조지 칼로 선수가 1세트에 네, 지금 팀의 공격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요. 실책의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 너무 높은 타점을 고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자, 이거는 성공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공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잡고 안축 연타로 득점합니다. 네. 계속해서 높은 타점을 고수하던 그리고 A코스를 고수하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시 연타로 득점을 가져갑니다. 공격 흐름을 좀 바꿔보는 조지 칼로스 선수였습니다. 자, 12대 11. 넘어차기 이제는 찍혀맞는 넘어차기는 모두 수비에 성공하고 있는 체코거든요. 네. 자, 구속으로. 네. 아, 멋진 코스. 정확하게 안축 B코스 깊숙한 네. 곳으로 찔러넣는 좋은 공격 보여줍니다. 네. 아, 지금 공격으로 본인이 좀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스윙의 타이밍이 잡혀가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 모서리 부근에 정확히 떨어뜨렸습니다. 네. 서브가 오른쪽으로 벗어나네요. 말씀드린 순간 아쉬운 체코의 서브 범실이 나오고 맙니다. 네. 칼로스 하지만 그대로 넘어간 공이고요.
네, 지금 경기 중반 체코의 세팅이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심판이 바디터치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체코 선수는 다리에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디터치 범실하고 맙니다. 자, 14대 12가 됐습니다. 세트 포인트. 이룡족 구단. 높은 토스에 발 받아. 오, 네. 네. 아, 확실히 뭐 조지 칼로 선수가 좀 기술이 되게 다양해요. 조금씩 조금씩 스윙의 타이밍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도 네트 근처로 떨어지는 찰나에 발 바닥으로 회전을 주는 멋진 공격입니다. 네. 깊숙한 코스 떨어뜨립니다. 네, 넘어 비코스 발등. 네. 좋은 공격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찍어내는 공격들 수비에 계속 걸리고 있었는데요. 네. 깊은 각을 내면서 마지막 멋진 득점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세트가 정리가 됐습니다. 오, 지금 동료 대표 비룡 족구단 선수들의 15대 13 1세트 승리였습니다.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1세트가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입니다. 2024 한국 체코 친선 족구 한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대표팀과 체코의 경기 1세트가 정리가 됐습니다. 15대 13으로 종로구 비룡 족구단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체코는 일단 1세트 범실이 좀 많았네요. 네, 체코 공격수의 범실이 연거푸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체코거든요. 네. 경기 막판 스윙의 타이밍이 맞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2세트는 조금 더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종료구를 대표하는 비룡 족구단 이제 2세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순수 동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인데 2세트를 좀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신감이 좀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네, 종주국인 만큼 동호인의 네. 수준도 꽤나 높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2세트 세터. 자, 지금 최문규 선수, 지금 조수동 선수군요. 조수동 선수의 서브로 2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야, 서브 좋아요, 조수동. 네, 좋은 서브 보여줍니다. 네. 칼로스 다시 조수동, 오른발을 네. 정확히 갖다 댑니다. 네, 이제 안쪽에 힘이 조금씩 실리고 있습니다, 체코. 네. 반면에 서준, 이번에도 너무 빠른 도약으로 아웃이 되고 맙니다. 네. 공의 윗부분으로 확실한 도약이 필요한 넘어차기인데요. 다소 빠른 타이밍에 계속해서 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가 1대 0으로 앞서가고요. 자, 최문규의 토스. 서준 이번엔 네, 회전을 걸어서 연타로 마무리합니다. 네. 다소 공이 낮아 보였는데 네. 발날에 정확하게 스윙하면서 발날 페인트로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수의 대결, 조지 칼로스와 서준의 대결입니다. 토스에이언 안쪽 연타 살아있어요. 넘깁니다. 수비 집중력 좋았습니다. 네. 자, 다시 위치를 잡는 비룡족 구단. 큰 바운드. 네. 좌수비 키를 넘어갑니다. 높은 타점을 이용해 발등 찍어차기로 상대 수비의 키를 넘기는 득점을 보여줍니다. 네. 야, 조지 칼로스 공격수의 공격인데요. 아, 워낙에 타점이 높으니까 말이죠. 네, 네, 이번엔 밟고 찍어차기인데요. 네. 힘 있는 공격 보여줬습니다. 이번 넘어차기도 힘이 잘 실리지 않았거든요. 너무 좀 먼데요. 자, 이 공. 네, 따라가는 최규현. 안쪽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체코입니다. 네, 도망가고 있는 체코. 네, 말씀드렸다시피 체코의 공격수 지금 몸이 풀려가고 있거든요. 네. 종로 비룡 긴장하지 않으면 계속 실점할 수 있습니다. 자, 3대 1로 앞서는 체코. 토스의 네. 넘어차기 이번에도 힘이 잘 실리지 않았던 넘어차기입니다. 자, 다시 준비하죠. 서준. 야, 이번엔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도 공이 다 떨어지는 걸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네. 긴장한 탓일까요? 스윙이 빨리 시작된다는 건 다소 긴장했던 탓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보다는 공 하나 더 낮은 곳에서 타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4-1. 확실히 체코가 지금 공수의 밸런스를 찾고 있습니다. 네. 야, 가볍게 툭 밀어넣습니다. 조지 칼라모스. 계속해서 왼발 A킥으로 상대 공격수인 서준 선수를 괴롭혔었는데요. 네. 똑같은 자세에서 발바닥으로 살짝 내려놓는 페인트 선택하면서 득점 가져갑니다. 자, 5-1. 자, 2세트는 초반에 좀 점수가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네. 성공하는 서준. 네, 역시도 네트 맞고 들어갔기 네, 때문에 네트를 맞고 들어가서 한국식 인사를 보여줬던 네. 선수입니다. 자, 종로구를 대표하는 비룡족 구단 5-2입니다. 이 세트 초반 공격력, 특히 득점력에서 체코가 앞서면서 점수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네. 종로로서는 수비 집중력도 조금 다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5번의 판정이 나옵니다. 네. 족구는 네트 위로 공 외에 어떠한 것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방금은 다리가 네트 위를 넘어갔다라는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5-3 두 점을 따라붙는 비룡 족구단. 안축 연타, 좋은 수비 집중 보여주는 서준입니다. 자, 다시 그대로 부드럽게 넘겨주고요. 네, 세팅이 다소 멀어서 넘겨주는 선택을 했고요. 네. 경기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체코, 5번의 범실 이후에 급격하게 분위기가 다운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았던 흐름을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는 체코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네. 걸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타이밍을 잡아가다가 단 한 번의 범실로 흐름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모습이거든요. 조금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리시브. 최규현 잘 받습니다. 서준. 스윙이 좋습니다. 자, 칼로스. 하지만 다시 서준의 머리. 서준 선수 수비 가담이 정말 좋네요. 네. 자, 이번엔 역회전을 줬는데요. 네, 체코도 커버합니다. 발바닥 페인트를 수비해냅니다. 네. 밖으로. 넘어차기 발바닥 페인트 정말 어렵게 받아냈거든요. 네.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정확하게 중앙 공간 안쪽 밀어내면서 득점에 네. 성공합니다. 자, 조지 칼로스 선수였습니다. 박자 쉬었다가 네. 갔던 스윙 다시 한번 네트를 맞고 행운의 점수로 이어집니다. 지금 종로 대표팀도 토스가 입맛에 맞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공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높은 토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쪽 정확하게 밀어냅니다. 네, 자, 수비 좋았고요. 자, 일단 넘기고 다시 수비를 해야겠죠, 비룡족 구단. 네, 지금 햇빛이 강해서 공을 보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네. 있네요. 에이커! 스트롱다! 힘이 제대로 실린 안축 A킥입니다. 네. 네트 가까이에 붙은 공 정확하게 상체 앞에서 타격하면서 무게를 끝까지 실어냈던 좋은 공격입니다. 자, 7-6이 됐습니다. 네트를 맞고 넘어가는 서브. 네. 자, 머리로 수비. 하지만 이 공은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체코. 넘어차기 각이 없으면 계속해서 수비에 걸리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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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회전을 걸어서 스핀 공격. 좋습니다. 네. 강한 공격을 찰 수 있는 같은 자세에서 발바닥에 맞추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7-7 강한 서브. 네. 자,
아, 조수동 선수 수비 좋아요. 네. 네. 서브에 이어 수비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조수동 선수입니다. 아, 마무리! 이번에 좀 강하게 봤는데요. 네, 서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토스가 입맛에 맞게 올라온 것 같거든요. 자신 있게 깊은 각을 내보려 했지만 아쉽게 나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역회전을 주는 서브. 일단 커버 잘 했습니다. 비룡족 구단. 네, 높은 타점에서 발랄 상대 수비에게 걸리고. 아, 네. 머리로 떨어졌는데. 예, 지금 저 위치가 또 이제 해가 좀 떠 있는 곳이라서, 예, 맞습니다. 처리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경기장에 해가 점점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고무적인 건 양 팀 앞라인 선수들의 수비 가담이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비 가담을 통해서 어떤 팀이 먼저 깔끔하게 토스 해내느냐가 이번 세트의 승부를 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9대 7에서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1세트는 먼저 비룡족 구단이 승리를 거뒀고요. 2세트 9대 7. 자, 체코의 벤치인데요. 네, 체코 선수들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네. 빨리 가자. 서로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를 충분히 즐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체코 팀입니다. 네. 잠깐 한국말이 들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예, 빨리 가자라고 한 거 아닌가요? 네.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난기도 많고 그렇죠. 한국어 습득도 꽤나 빠른 편입니다. 자, 9대 7입니다. 자, 1세트를 내준 체코가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타임 이후 첫 번째 리시브가 흔들렸던 종로거든요. 네. 칼로 성공합니다. 상체를 끝까지 돌리지 않고 높은 네. 타점에서 다리의 스윙만으로 툭 꺾어 찼던 정말 멋진 공격입니다. 네. 자, 3세트 15점제로 펼쳐지는 한국 체코 친선 부부한마다. 자, 이제 5점이 남아있는 체코. 정말 강한 서브입니다. 네. 조수돈 머리로 잘 커버해주고요. 여기서 강력한 베이코스. 네,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서준입니다. 네. 좋은 토스를 통해서 높은 타점 정확하게 꺾어냈던 발등 에이킥입니다. 공격수들의 어느 정도 이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족구인데요. 역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칼로스, 네. 아벤달로 따라가 봤었는데요. 넘어졌습니다. 양팀 공격수들 계속해서 A코스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양팀 그만큼 세터들이 현재 집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도 보입니다. 최규현 선수가 따라가 봤는데요.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첫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는 종로입니다. 네. 스볼로 넘겨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다시 높게 올라가고요. 삭토스에 이은 넘어차기. 네. 다시 넘깁니다. 중각이 나오지 않는 넘어차기는 계속해서 수비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 11대 8에서 따라가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네, 낮은 공이었거든요. 다소 낮은 공인데 넘어차기 발바닥 페인트가 두껍게 맞으면서 아웃이 되고 맙니다. 네. 자, 12대 8. 이번에 리시브 토스 모두 네. 잘 왔거든요. 차지 못합니다. 자, 공격의 기회가 좀처럼 예,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비룡족 구단. 최규현 맞춰 봤는데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자, 체코가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13대 8이 됩니다. 현재 경기장에 깔려 있는 매트 다소 공이 밀려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발코로 힘 있게 찬다면. 수비가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네. 자, 지금 체코에 좀 선수 교체가 있는 것 같죠? 네.
있고 자 등번호 28번 쿠바차딤 선수가 들어가고요. 28번이었던 토마스 레피 선수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로써 체코의 쌍둥이 선수들 두 선수가 모두 수비 라인에 있거든요. 토마스 차딤과 쿠바차딤. 종로 선수들은 상대 수비가 그림자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겠습니다. 네. 자 13대9 비룡족 구단 예, 종로 대표팀은 따라가야 되는 넉점. 아 여기서 자 강한 서브 한번 넣어봤었던 서준인데요. 나란히 서브 범실을 나눠 가져갑니다. 네. 자 14대9가 되면서 이제 체코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이번 세트 리시브와 토스 세팅력에서 앞섰던 체코가 네. 세트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꺾어차기 수비에 성공합니다. 최규현 아 좌수비 첫 터치가 잘 되지 않으면서 자 2세트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15대9 자리는 잘 잡았지만 네. 알코차기가 밀려 맞으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 체코 친선 족구 한마당 15대13 1세트 비룡 족구단 승리 2세트 15대9로 체코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1대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입니다. 미션 입사 한국 체코 친선 족구 한마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세트가 정리가 됐습니다. 15대9로 체코가 6점을 앞서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었습니다. 공격 지금 시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체코 대표팀이 이제 1세트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1세트에는 나오지 않던 발코 공격이 섞여 나오면서 종로 비룡의 수비를 괴롭혔던 체코거든요. 네. 지금처럼 힘 있는 발코차기를 섞어간다면 3세트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광화문 광장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국 체코 친선 족구 한마당 많은 관광객분들도 예, 진행하는 길에 걸음을 멈추고 족구와 함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족구는 정말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스포츠거든요. 네. 놀이의 범주를 벗어나 족구도 스포츠의 한 범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세트입니다. 자 스핀을 강하게 넣어준 서브. 네, 종로는 공격을 하던 서준 선수가 우수비 자리로 네. 우수비를 보던 김수건 선수가 공격 자리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수를 한번 바꿔보는데요. 공격을 하던 서준의 좋은 커버 플레이입니다. 네, 조수동이 넘겨주고요. 포지션 변화가 좀 있었던 비룡 족구단. 칼로스, 자 머리로 받치는 김석균. 이제 안쪽에도 힘이 정확하게 실리고 있는 체코입니다. 네, 가볍게 툭 밀어넣습니다. 아, 그대로 넘어왔어요. 정말 빠르네요. 네. 아, 조수돈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회심의 페인트가 체코 수비수들에게 걸리면서 네. 다소 힘이 들어갔던 안쪽 좌측으로 나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체코 대표팀의 조직력과 스윙 모두 안정적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종로 리시버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깨 떴는데요. 네. 특설 경기장인 만큼 그렇죠. 터치 이후에 공이 천장에 닿고 말았습니다. 네. 족구 경기는 플레이 중 공이 타물체에 맞으면 바로 실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천장에 맞으면서 아쉽게 실점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네. 단축 연타로 득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조지 칼로스 스윙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만큼 종로 수비수들은 뒤로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빈 공간을 정확하게 노렸던 안축 연타입니다. 여기서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스윙의 끝자락에서 힘을 풀어주면서 정확하게 사각지대에 떨어뜨렸던 네. 좋은 안중 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중욱 주심이 조수선 선수에게 네,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2대1로 앞서는 체코. 네 경기 초반
리시브를 집중해야 하는 종로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공격수 쪽으로 빠지는 리시브가 나오고 맙니다. 네. 자, 이번에도 좀 자연스럽게 넘기고 말았고요. 칼로스 에이코스 조스톤 안쪽으로 타점 정확하게 안쪽 에이킥. 자, 이번엔 다시 천장에 맞으면서 득점이 됩니다. 계속해서 에이킥 위주의 공격을 해오다가 네. 정확하게 상체를 잡고 다리의 스윙으로 B코스 서준의 오른발 코스로 찔러 넣었던 좋은 공격입니다. 3대1로 앞서는 체코. 바닥으로 회전을 줘봤지만 이 또한 수비에 걸리고 맙니다. 자, 이제 공격수를 바꿨는데요. 조스돈 가볍게 툭. 자, 두 명이 엉켰습니다만 커버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에이코스. 와, 조지 칼로스 집중력에 이은 멋진 밟고 찍어 차는 공격까지. 네. 체코 선수들 점점 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정확한 타격을 보여줍니다. 높은 타점 시선 떨어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을 타격합니다. 네. 서브까지 강해지고 있는 체코입니다. 조스돈. 자, 완정이 됐어요 지금. 예. 4대1에서 칼로스 높게 떴습니다. 김석균 머리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중앙 공간 네. 안주차기 모두 수비에게 걸리고 있습니다. 가볍게 자 계속 넘겨주고 있는 비룡족 구단. 직상 토스에인 커먼 날카롭게 찌릅니다. 네, 안축 비껴차기로 네 세터와 우수비 사이 공간을 정확하게 가르는 좋은 공격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공이 멀었거든요. 네, 비껴차기인데 이 정도의 힘이 실린다는 건 정말 좋은 근력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서준. 아, 공격 자리로 올라와서 차봤는데요. 엄실이 나옵니다. 6대1로 네. 도망가는 체코. 다시 우수비와 공격 자리를 바꾼 종로 비룡입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 넘어차기가 꼬리가 길게 나가고 맙니다. 서브 정말 좋아졌네요. 네. 네. 이제는 정타뿐만 아니라 회전을 주는 서브들까지 잘 가지고 구사합니다. 아, 이 공을 따라가서 받칩니다. 자, 그리고 발바닥으로 조스톤 커버. 전반적으로 수비력까지도 체코가 앞서고 있거든요. 네. 칼로스 준비. 네. 마무리합니다. 정말 높은 타점에서 다리의 스윙만으로 꺾어찼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다리의 스윙만으로 지금 본인의 이 공격 컨트롤을 좀 할 수 있다는 멋진 장면이고요. 여기서도 이 첫 터치에 높이 컨트롤, 마지막에 칼로스의 마무리까지. 말씀드린 순간 범실이 나오면서 네 10점하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룡족 구단이 또 한 점을 만회를 합니다. 7대2가 됐고요. 비룡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장면 서브 순번 미스라는 네. 판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점을 더 주게 됩니다. 8대2가 됩니다. 종로고 비룡 지금 선수들이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처음 진입했던 서브 순서를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네. 빠르게 다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8대2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3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체코 대표팀 작년에 있었던 제1회 세계족구대회 준우승에 빛나는 네,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훌륭한 기량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3세트입니다. 네. 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체코의 22번 디덴다 칼로스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격수인 조지 칼로스 선수의 동생입니다. 예, 형제 선수 있고 쌍둥이 선수가 있는 체코 대표팀이에요.
네, 이제 교체되어 들어간 네. 새로운 공격수에 어떤 공격이 나올지도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성공합니다. 서준의 득점. 네, 앞에 있는 선수와 겹치면서 네. 스텝이 꼬이고 맙니다. 자, 8대 3. 수비 자리에 있다가 공격 자리에 와서 공격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서준 그래도 끝까지 멋진 스윙 보여줬습니다. 네. 조수돈의 서브. 아쉽습니다. 아하. 다시 한번 서브 미스가 나오면서 네. 실점하고 맙니다. 9대 3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포지션을 계속 바꿔갔던 종로구 비룡이거든요. 예. 서브 순번에 대한 체크 다시 한번 하고 들어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홍성동 감독 역시 좀 아쉬운 표정으로 잠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그널 주잖아요, 비룡이라고. 그걸 이제 잡아주는 역할로 예, 작전 타임을 좀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남아있는 점수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조금 더 집중하고 차분하게 네. 하자는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도 좀 긴장했었다는 좀 이야기를 본인들도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좀 좋은 일이죠. 자, 9대 3. 자, 따라가야 되는 비룡족구단. 종로구를 대표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순수 동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인데요. 제대로 들어간 선수의 강한 서브였지만 네. 타임 이후에 종로구 비룡 좋은 세팅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자, 9대 4가 됐습니다. 5점 차. 잡아. 네. 제코의 리시브. 자, 토스 올려줍니다. 네, 발등차기. 네. 자, 지금은 잘 읽었고요. 서준 에이코스. 자, 머리 맞고 오! 자, 벗어납니다. 오, 지금 투혼을 보여주고 있네요. 몸을 네. 날렸던 토마스 차딘. 몸까지 날리면서 팀의 네. 사기를 살려주는 동작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실점하더라도 저런 장면 하나하나가 팀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자, 9대 5. 넉 점 차. 가볍게 연타. 연타 수비에 네. 성공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연타였습니다. 라인 페인트 수비에 걸리고 맙니다. 자, 그대로 넘어온 공 첫 터치. 루트 맞고 넘어온 공. 네. 자, 준비하는데요. 지덴다 칼로스. 다시 연타. 계속된 연타. 랠리 길어집니다. 서준. 찍어 차는 공격도 네. 수비에 걸립니다. 자, 높은 타점. 오, 조수돈 좋아요. 커버해주고. 비룡족구단 너무 발바닥 네 양팀 수비 집중력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점수가 이번 세트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따라가는 점수가 나옵니다. 9대 6이 됩니다. 비룡족구단 네, 서로 계속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던 때에 네.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주는 서준의 발등 A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시원하게 공격 마무리. 디덴다 칼로스. 네, 이번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기회가 좀 오는데요. 비룡족 구단이 작전 타임 이후에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작전 타임 이후에 득점과 좋은 수비 집중력을 통해서 점수 차를 많이 좁히고 있거든요. 9대 7이 됐습니다. 2점 차. 반면에 체코는 교체되어 들어온 공격수의 득점력이 갑자기 저하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바로 디덴다 칼로스 선수의 이 공격 다시 한번 수비가 됐고요. 자, 서준 준비합니다. 토스 3점 차로 따라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집중력이 올라오면서 네. A 코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 9대 8이 됐어요. 한 점 차. 네트에 정확하게 붙은 공 발코로 찍어 누르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9대 8.
득점력이 떨어지는 체코 리시브까지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 지금도 머리로 성공합니다. 서준 서준 동점 포인트. 좋은 헤딩 수비와 높은 직상 토스에서 네. 롤링 형태의 넘어차기 발등 밀어내는 공격으로 상대 수비의 키를 넘깁니다. 아,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되는데요. 자, 결국 지난 작전 타임에 차이가 났었던 점수를 순식간에 따라잡은 비룡족 구단 9대 9가 됐습니다. 네, 체포 대표팀 실수를 줄여가자 네. 조금씩 서로를 다독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바로 보이는 지덴다 칼로스 선수가 공격수로 새롭게 들어왔는데 예. 동료들에게 약간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와서 네. 몇 차례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미안함을 표현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웃으면서 경기장에 진입했던 체코 대표팀입니다. 네, 자 종로구를 대표하는 비룡 족구단 자 9대9 아, 체코 팀을 상대로 동점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세트 동점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타임 이후에 한 점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점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아 지금 2단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꼬인 것 같아요. 네. 네 말씀드린 순간 종로 비룡의 아쉬운 범실이 나오고 맙니다. 자 최문규 선수였는데요. 네. 자 이때부터 10대 9가 됐습니다. 비전을 주는 서브로 상대를 흔들어 놓고 짧게 연타 네. 떨어뜨립니다. 서준 서브를 받고 공격까지 서준의 터치 집중력 굉장히 좋았고요. 네. 발날에 정확하게 맞추면서 역회전을 줬던 좋은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점 이어지고 한 점씩 점수 올린 두 팀 10대 10. 좋은 리시브 보여줍니다. 네. 네. 오픈 마운드. 자, 하지만 잡았어요. 서준. 빠진 공 안쪽으로 처리해줬습니다. 네. 조금 먼 공격인데요. 커버 가능합니다. 조스톤이 잘 받고 다시 서준의 공격. 오른쪽 방향 전환. 야 그대로 넘기는 체코. 입니다. 아 지금 서준 공격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연속된 공격. 이번엔 떨어뜨립니다. 네. 11대 10. 정말 영리한 공격인데요. 같은 자세에서 같은 코스 네. 강한 공격과 약한 공격을 섞어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서준 선수의 수를 좀 읽을 수 있었던 공격 두 번이었습니다. 11대 10. 야 진짜 칼로스. 아 이번엔 정말 시원한 공격 하나 풀어줍니다. 이제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타점에서 A코스로 찍어 누르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11대 11이 됐어요. 양팀 공격수들 이제 몸이 완전히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떤 팀이 먼저 수비에 성공하느냐. 아 여기서 서브를 넣어봤는데요. 아쉽습니다. 아쉬운 범실로 네. 한 점 달아나고 있는 종로 비룡입니다. 자 스필라 감독이 이 서브 범실에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표정. 자 12대 11 한 점 앞서는 비룡족 구단. 팽팽한 경기 흐름에서 범실을 하지 않는 팀의 승리가 잘 받았어요. 수비 보여줍니다. 네. 자 짧게 털어뜨리고요. 하지만 받은 이후에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네 지금은 서준 네트 바로 앞에 떨어뜨려 놓는 좋은 공격 보여줬습니다. 13대 11이 됐습니다. 부드럽게 페인트 공격. 자 마지막 세트거든요. 13대 11 비룡족보다는 두 점이 남아 있습니다. 두 점 차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체코입니다. 좀 더 네. 힘을 내서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올려주고 칼로스. 네. 네. 조스톤이 따라와봤습니다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걸로 봐서 원했던 공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트를 맞고 가면서 행운의 점수로 이어집니다. 13대 12 한 점 차 따라오는 체코.
쳐준 높은 바운드 머리로 커버를 합니다. 좋은 커버까지 보여줍니다. 지덴다 칼라우스 공격. 선주 네. 아 여기서 넘어차기 범실이 나왔어요. 아 이런 아쉬운 범실이 정말 중요한 점수에서 나오고 맙니다. 네. 자 13대 13이거든요. 자 동점을 만든 체코. 자 뭐 다소 공격수에게 흐르긴 했지만 네. 처리해줬으면 어떨까 아쉽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이제 두 점이 남아 있습니다. 서준 네. 아, 이번엔 점퍼. 아 본인도.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듯이 높은 타점에서 정확하게 다리의 회전으로 꺾어찼던 네. 꺾어차기입니다. 주수 맞아 주수! 주수! 네. 네. 자 이번엔 14대 14. 안쪽 연타 강한 공격들로 일관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안쪽 연타를 섞어내면서 득점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한 서브를 선택합니다. 높은 바운드. 바운드의 공격. 네, 14대 14. 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자 비룡족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15대 14가 됐죠. 자 이렇게면 3세트가 정리가 됐는데요. 네 14대 14 듀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듀스가 있군요. 한 점 앞서가는 네 종로 비룡입니다. 네 낮은 서브 경기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듀스로 갈 수 있을지. 네. 아, 네. 지네다 칼로스 성공. 이번에도 꺾어차기가 네트를 맞으면서 네.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가까이 흘러오던 공 다리의 근력을 이용해서 꺾어찼던. 자 다시 듀스 15대 15. 자 수비가 되나요? 지거 창공 네. 네모 안에 떨어뜨려줍니다. 아 네. 여기서 지덴다 칼로스 중요한 순간에 오, 좋은 16대 15. 수비 그리고 안쪽 꺾어차기로 득점합니다. 네 이렇게 한 방이 있는 체코거든요. 한 점 앞서가는 체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듀스를 만들어야 하는 비룡족 구단 직선 투스 넘어가고 맙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군요.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 점수 이렇게 내주면서 네. 이번 경기 체코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17대 15 듀스 접전 끝에 네, 2세트와 3세트 두 세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체코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마지막 세트 좀 아쉬운데요. 네, 네. 3세트 중요한 점수 때마다 체코의 수비력과 공격력이 오히려 살아나면서 네.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종로구를 대표하는 비룡 족구단 순수 동호인으로 이루어진 선수들의 경기를 또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뭐 동호인들 팀의 그 실력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체코 선수들 방금 상대했던 종로구 대표팀처럼 이렇게 실력이 많은 순수 동호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천 수만 명이 있다라고 말하면 잘 안 믿었었거든요. 네. 이번 경기를 계기로 아마 조금 더 믿지 않을까. 또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실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 체코 친선 족구 한마당 첫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역시 체코 선수들이 초반은 좀 흔들렸는데 역시 밸런스를 빨리 찾아오는 또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높은 타점을 좋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몸을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네. 네 멋진 모습 보여줬던 체코 팀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특설 경기장입니다.